미얀마 court extends Aung San Suu Kyi's prison sentence. prison sentence는 감형, 그러니까 그 수감형 있죠. 그러니까 그 감옥에 있는 연수를 늘렸다는 거죠. extend 됐다는 게. 미얀마's former leader Aung San Suu Kyi will not now serve a total of 26 years in prison. 이제 그러니까 serve가 prison이랑 같이 만약에 단어가 나오면 이거는 복역하다. 감옥에서 복역하다 있지. 그 단어입니다. 그래서 미얀마의 전 리더인 앙상 수치는 지금 이제 26년 총 26년을 복역하게 됩니다. 언제 이후로? After a court found her guilty of corruption charges. 재판부가 그녀를 유죄 판결을 내리고 나서, 그러니까 find somebody guilty of something. 이거는 유죄 판결을 내리다 이런 거죠. 그다음에 corruption은 부패고 charges는 기소입니다. 기소. 그러니까 부패 어떤 차원에서 기소를 했다는 거죠. 그거를 재판부가 guilty verdict, 그러니까 유죄 판결을 내린 거고. 재판부는 stated that the former leader was guilty of receiving $500. 그러니까 50만 불을 받았다라고 보는 거죠. 유죄다. In bribes, 뇌물로. From a local business person. 이 기소라는 것은, 이 기소는 that she has consistently denied.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부인해왔던 그런 기소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억울하다라는 거겠지 뭐. Meanwhile, 그러는 동안에 her legal team, 그녀의 legal team, 법률팀은 has stated that 데니아를 말했다. The accusations are politically motivated. 이러한 요 accusations, 기소들, 고소들은 정치적으로 동기부여가 되었다. 이 말은 정치적 모함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직역은 정치적으로 동기부여가 되었다는 거고, 의역으로 하면 정치적 모함일 뿐이다. 실제 고소가 아니다 이거죠. 법적 메리트가 있는 고소가 아니라는 거야, 그지? Since Myanmar's military government seized the power in 2021, 2021년에 seize power는 뭐죠? Seize는 잡다지. Power는 권력이니까 권력을 잡은 이후로, 미얀마의 군사정부가 권력을 잡은 이후로, since가 접속사로 쓰이면 주어동사 한 이래로 1번, 그 다음에 주어가 동사하기 때문에 2번, 접속사로 쓰이면. 얘가 전치사로서 어떤 시점이 나오고 어떤 이유 이래로 할 수도 있긴 해요. 그래서 권력을 잡은 이후로 앙상 수치는 has been imprisoned. 수동태로 쓰였으니까 얘 자체만 뜻을 알자면 투옥하다, 뭐 감금하다, 감옥에 넣다 뭐 이런 거죠. 이 사람이 감금되었다 이렇게. 이 사람이 감금되었다 완전한 문장이 나오고 나서 with하고 목적어 나오고 형용사 형태. 형용사는 분사, 현재 분사, 과거 분사 포함한다고 했지. 현재 분사 ing고 과거 분사 pp고. 그러면 being이라는 현재 분사가 들어온 거지. 그러면 charges가 being held against her. 그녀에 대항해서 고소가 여러 가지가 되어지면서 이거죠. 되어지면서. These charges, 이러한 고소는 have varied. vary가 동사로 뜻이 뭐죠? 다양하다. 그지? 그러면 have pp로 썼으니까 해석은 한국말로 하자면 다양했다 이렇게 가야지. 그지? have pp 다양했다. 고소가 다양했다. from 표시하세요. from 하고 to를 표시해요. 그럼 from a to b, a에서부터 b까지 다양했다. 다양하다가 아니죠. 다양했다. 다양해왔다. 뭐부터 있었냐면 illegal possession walkie-talkies. walkie-talkies는 무전기예요. 뭐 illegal possession이라고 했으니까 불법 소유, 소지. 그러니까 무전기의 불법 소지로부터 breaking COVID-19 restrictions. COVID-19의 규제를 어기는 것까지 뭐 다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 사람을 구속할 이유를 만들어서 구속했다는 거죠. Recently, 최근에 she was also found guilty. 그녀는 또한 유죄 판결을 받았다. Oath. 이거 뒤에 거예요. Electoral fraud는 이게 electoral이 그 electoral 선거 관련된 단어예요. 선거인의 뭐 선거의 뭐 이런 거. fraud는 사기고 그러면 뭐죠?
부정선거. Electoral. electoral 그죠? 부정선거의 그 판결을 받았던 거야. 유죄 판결을 재판부에 의해서 이 미얀마에서 언제 동안 during a trial 재판 동안 무슨 재판인데? trial 재판이고 related to 뭐와 관련된 the country's 2020 general election. 국민 선거죠. 뭐 대통령 뽑는 선거 같은 거. 일반 선거, 총선거. general election 총선거. 이제 2021년에 있어서 총선거에 관련된 재판 동안 이 사람은 부정선거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Experts state that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military government is trying to remove her from politics. 그녀를 정치에서 완전히 없애버리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Politics가 정치, 정치학. Economics가 경제학, 그지? 요거 뒤에 S가 붙어 있는데 이건 단수 취급할까, 복수 취급할까? 단수 취급. 학과명 이런 거는 전부 다 뭐다? 단수 취급한다. During Myanmar's 2020 election, general election, 총선거 때 앙상 수치's party가 여기서 뭐죠? 정당. 그녀의 정당, 당, 파. 그녀의 정당인 National League of Democracy. N이랑 L이랑 D가 대문자죠. 그러면 우리가 알수 있는 건 이거 이름. 그럼 앞에 지금 정당이라는 말이 나왔고, 뒤에 이름이 나왔으니까 이거 뭐예요? 동격 콤마. 여기가. 동격 콤마. 그러면 National League of Democracy라는 앙상 수치의 당은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죠? 당은 won. 승리 투표를 했다는 거죠. 396석을. The 476 seats in Parliament. Parliament는 의회인데 영국이나 뭐 이런 단어에서 Parliament 의회 이렇게 쓰이고 우리나라는 National Assembly 국회라고 부르고 근데 미국은 Congress 이래서 의회 국회 다 같은 입법부 얘기하는 거예요. 의회에서 476석이 있는데 그중에서 396석을 이 당이 다 가져간 거지. 압도적 승리 아니겠습니까? 그죠? A fit. 저번 뉴딕에서 나왔던 이 fit라는 단어는 뜻이 뭐지? 업적. 업적이죠. The experts called a landslide victory. Landslide는 원래 알고 있는 단어 뭐지? 산사태지. 근데 이거를 산사태 승리 뭐 이렇게 하면 좀 웃기잖아요. 근데 사전에 2번 미닝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압도적 득표 혹은 압도적 승리, 압도적 승리. 그 전문가들은 이것을 누구에 대한 압도적 승리라고 부른다? Military affiliated union solitary and development party. 지금 U랑 S랑 D랑 P가 대문자로 돼 있으니까 이건 뭐라고? 이름. 그리고 정당인데 어떤 정당이야? 지금 군사랑 같이 연합한 정당이야. 군사정부랑 같이 연합한 정당. 알겠죠? 이거에 대한 압도적 승리. 그러니까 국민은 누굴 원하는 거야? 앙상수치 당을 원하는 거야. 그지? However, 하지만 앙상수치는, 그리고 그녀의 정당의 election. 선거의 승리는, 여기까지. 승리는, 여기 한대 묶어야 돼. 그녀의 승리는, 당의 승리는, short-lived였다. 그럼 short-lived를 찾아야죠. 뜻이 뭘까? 그래, 짧게 유지되는 아니면 단명하는 이 말이야. 짧게 유지되었다. After the USDP, 아까 그 군사정부랑 엮어 있는 당이죠. 여기랑 the country's military complained 불만을 제기했다. That the voting process was fraudulent. Fraudulent 열번 말해봐. Fraudul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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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audulent. 이거는 사기성이 있는, 아까 fraud가 사기였죠. fraudulent, 사기성이 있는. 사기를 치는, 뭐 이런, 사기치는. 그러니까 투표 과정이 사기성이 있었다라고 이제 불만을 제시한 거죠. 앙상수치는, 참, 이거를 앙상수치라고 읽는 거 아닌가? 왜 키로 발음이 지금 스펠링이 돼 있지? 앙상 수치.
Aung San Suu Kyi. All right. Aung San Suu Kyi. 알겠죠? 그래서 이 사람, 그러니까 한 후에 이 사람은 was arrested, 체포당했다 by the military, 군부에 의해서 on February 1st, 2021. 2021년, 작년이죠. 2월 1일 날 체포당했어요. 이게 얼마입니까, 그죠? 20년의 선거에서 승리하고 나서 체포당했지. Along with 누구와 함께? 다른 멤버들과 함께. 그녀의 정당에. Despite랑 although의 차이점은? 그럼 같은 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에도 불구하고죠. 뭐에도 불구하고. 차이점은? Despite는 전치사, although는 접속사. 접속사지에는 뭐 나오지? 주어 동사. 전치사 뒤에 뭐 나오죠? 명사. 그럼 명사까지 끊으려면 여기까지 끊어야 돼. 컴마까지. 여기가 다 명사야. 알겠죠? Despite. 그러니까 이거에도 불구하고. 뭐에도 불구하고? 이 지금 이 나라에 선거위원회가 있어요. 그 선거위원회가 ING 하는 것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ING가 지금 두 개야. Finding이랑 Verifying. 그리고 Finding only minimal irregularities in the voting process. 그러니까 선거 과정에서, 투표 과정에서 최소한의 이상점, 특이점을 찾았을 뿐이고, 그 다음에 verifying the result. 그 결과를 확인함에도 불구하고, 알겠죠? 선거에는 거의 이상이 없어, 투표 과정에. 그리고, 이 위원회가 찾은 거는 그냥 그 결과를 다시 한번 확인할 뿐이야. 그죠? 근데도 이 군사정부는 dismiss 시키는 거는 뭐, 해제하다, 뭐, 해산하다. 뭐, 여기서는 이 위원회의 결과를, finding을 디스미스 시킬 거, 없이한 거죠, 없이한 거. 그리고 replace랑 with랑 표시하세요. replace A with B. A를 B로 교체했다. 위원회의 멤버들을 누구로 교체해? 자기들이 뽑은 멤버들로 교체했다. 상황은 cause, 일으켰다. 누가 뭐 하도록, 이거죠. 누가? pro-democracy activist. 민주주의를 옹호하는 운동가들이겠죠. 운동가들이 take to the street 하도록 in protest. protest 뭐죠? protest. protest는 데모, 항의, 시위거든. 그리고 take to the streets 이랬잖아. 그리고 take to the streets가 어떤 명분을 내세워서 가두 행진을 하다. 그러니까 길거리 나가서 행진하면서 데모하는 거 있죠. 가두 행진을 하다. 이 말이에요. take to the street이 뭐라고? 명분을 내걸고 가두 행진을 하다. 그러니까 시위하러 시민들이 나가기 시작했다. 액티비스트들이 나가게 만들었다는 거죠. 하지만 그 country의 military government, 그러니까 군사정부는 moved quickly, 빠르게 움직였다. 뭐 하기 위해서? To suppress pro-democracy activism in the country. 그 나라의 민주주의를 옹호하는 운동을 suppress가 뭐지? 진압하다, 누르다. 진압하기 위해서 빠르게 움직였다. 근데 문장이 끝났어. 그리고 ING가 나왔어. 이거 뭐지? 분사구문. 뭐 하면서로 해석하면 되죠. 그럼 measures를 employing 하면서 이렇게. 그럼 measures가 뜻이 뭐고 employing이 뜻이 뭐죠? measures는 뭐 방안, 방법, 조치. 그 다음에 employing은 뭐죠? 고용하다가 아니고 여기서는 사용하다. measures를 사용함으로써 하면서. 그래서 무슨 measures를 사용했나 보니까 인터넷 블랙아웃 같은 걸 사용했대. 블랙아웃은 니네가 알고 있는 뜻이 뭐죠? 정전이잖아, 정전. 근데 블랙아웃이 인터넷 블랙아웃은 뭐 인터넷 정전이 이상하잖아, 말이. 그래서 또 찾아보면 사전에 2번에 이런 말이 있어. 보도 통제. 보도 통제. 그럼 인터넷 보도 통제를 함으로써. Disinformation campaigns. 그래서 disinformation은
특히 정부가 유포하는 허위 정보입니다. 허위 사실. 그리고 허위 사실 캠페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는 은근히 그런 거 많이 하죠. 허위 사실을 이렇게 유포하면서 캠페인을 하는 거죠. 마치 앙상 수치가 굉장한 반역자인 것처럼, 그지?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뭐 김정은이가 신인 것처럼. 신이 아니잖아. 근데 막 태백에서 내려와서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거뭐 얘기하는 거죠. 그런 것도 어떻게 치면 프로파간다, 선전 문구의 디스인포메이션인 거죠. 허위 사실 정보. 근데 mass arrest라고 했는데 mass는 대량이잖아요. arrest는 체포고 대량 체포한 거죠. 막 잡아들인 거지. 근데 as of는 뜻이 뭐죠? as of. 이거 뒤에 항상 시점이 나오면서 날짜가 보통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뭐뭐 브로 이 말이에요. 그리고 2022년 6월부로 이 말이에요. 6월부로 at least 2,000 protesters have been killed. 미쳤죠? 올해입니다. 올해 6월에 6월부로 최소한 2,000명이 살해당한 거예요. 근데 14,000명이 체포당한 거예요. 이게 말이 2,000명이지, 진짜 끔찍한 거죠. 우리는 막 100몇 명 갖고도 지금 전국이 들썩이고, 그지? 사람들 다 트라우마 하게 생겼는데, 2,000명이 학살을 당한, 이거 거의 뭐 대량 학살 수준이지, 그지? 게다가 Burmese journalist, Burmese는 그러니까 미얀마,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미얀마고. 그 다음에 어렵게 말하면 버미스가 아마 옛날 미얀마의 명칭이 벌마거든요. 그리고 그 명칭을 쓰는 사람들이 보통 민주주의를 옹호하는 사람들일 거거든요. 에이, 버미스 저널리스트, 그러니까 버마의, 그러니까 미얀마의 언론인들도 잡혔죠. 체포당했어요. 거기다가 토루 쿠보카라는 일본의 다큐멘터리 필름메이커도 최근에 센텐스 당했다라고 돼 있지. 그럼 센텐스가 뭐지? 센텐스는 형을 선고하다입니다. 형을 선고받았다 이거죠. 몇 년으로? To 10 years in prison. 10년으로 형을 선고받았다. Kubota was arrested while he was filming. 그 촬영을 할때 체포당했고, and taking pictures of protesters. 항의자들을 사진 찍을 때 체포당했어요. In city of Yangon에서. The Japanese government, 일본 정부는 has demanded his release. 그의 release를 요구했다. release가 뭘까요? 그 감옥에서 노하는 건가? 그렇죠. 석방이겠죠. 이거에 아주 거의 비슷한 뉴스랑 찾았는데 한번 보세요. A military court in Myanmar has sentenced ousted leader Aung San Suu Kyi to 4 more years in prison. She was convicted on several charges, including possession of unlicensed walkie-talkies. The conviction is just the latest chapter in a trial that critics say is politically motivated. Last month, the pro-democracy leader was convicted for incitement and breaking coronavirus rules. Myanmar's deposed leader remains in detention. Confronted with a slew of charges that could see Aung San Suu Kyi locked up for the rest of her lif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denounced her jailing by Myanmar's military government, calling the legal campaign politically motivated. Suu Kyi was once seen as a beacon of human rights and the savior of Myanmar's democracy, thanks to her fight against the military that ruled Myanmar for decades. She became the country's civilian leader in 2016. But her international reputation was left in tatters after the army suppressed the country's Rohingya Muslims. Thousands died, and many more were displaced. Known simply as the Lady, she remains immensely popular with the country's Buddhist majority. Since the military pushed their way to power, civil society in Myanmar has been in disarray. Clashes between the armed forces and militia groups have left scores dead. And the regime has come down forcefully on widespread protests.
The junta has not relented. They are dead set on preventing Suu Kyi and her supporters from returning to power. 이게 표현이 어려운 게 있죠. 근데 이 짧은 영상에 미얀마의 역사를 다 담고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그 denounce 했다 뭐 이런 표현을 했는데 맹렬히 비난하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녀가 한때는 민주주의와 휴먼 라이츠의 빅근으로 보여지기도 했어요. 근데 국제사회에서 그녀의 reputation은 left in tatters 하게 됐어요. 너덜너덜해졌어요. 왜 그랬냐면 그 로힝야 민족을 학살할 때 이 사람이 조용히 있었거든. 로힝야 무슬림은 무슬림이잖아. 근데 이 여자는 부디즘이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권에 들어가고 나서 군사정부가 그 로힝야 민족을 다 학살할 때이 사람이 조용히 있었다는 게 이제 국제사회의 비난이었어요. 어떻게 이 사람이 민주주의 리더냐?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냐? 인종청소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이제 또 뭐 이게 그 미얀마의 civil society는 was in disarray라고 표현했거든요. 미얀마의 시민사회는 was in disarray. 그러니까 혼란의 상태로 빠졌고 이거를 준타라고 있지 않고 훈타라고 했어요. 훈타. 할라피뇨 같은 거랑. 이 훈타는 was not relented 이랬어. 수그러지지 않았어요. They were sad, that sad. 완전 이제 목숨 걸고 싸우는 거죠. 그 누가 정권을 못 잡도록 이 앙상 수치가 이런 표현들이 나왔어요. 뒤에 한번 She became the country's civilian leader in 2016. But her international reputation was left in tatters after the army suppressed the But her international reputation left in tatters. 그렇죠. 넝마, 누더기가 됐다는 거지. After army suppressed the country's Rohingya Muslims. Rohingya Muslims. 그렇죠. 로힝야 민족을 쓸어버렸어. Thousands died and many more were displaced. 수천 명이 이때도 죽었고 더 많은 사람이 displaced 됐다라는 말은 뭐죠? 피난을 갔기 때문에 자기 위치에서 이탈을 한 거죠. displaced라는 게. Known simply as the lady, she remains immensely popular with the country's Buddhist majority. Since the military pushed their way to power, civil society in Myanmar has been in disarray. 그렇죠. Civil society in Myanmar has been in disarray. 그죠? Clashes between the armed forces and militia groups have left scores dead. And the regime has come down forcefully on widespread protests. The junta has not relented. They are dead set on preventing Suu Kyi and her supporters from returning to power. Prevent A from ING, 이게 뭐지? A가 ING 하는 것을 막다. 뭐지? 그러니까 dead set on preventing Aung San Suu Kyi and her party returning to power. 그죠? 권력을 다시 잡는 것을 완전 막으려고 하는 거죠.